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손상 또는 변질 또는 손상되고 변질되진 않았지만 기능적으로 작동을 잘 하던 유전자가 꺼져버려 가지고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어.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한다. 그 문제는, 유전자에 생기는 문제는 세 종류의 문제가 있다. 첫째, 손상, 둘째, 변질, 셋째, 꺼져서 기능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병이든지 결국 그 병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 이세 가지 문제 중에 문제가, 세 가지 중에 하여튼 이세 가지가 다 있든지 한 가지가 있든지 두 가지가 있든지 그래서 병이 생긴다. 자, 그러는데 유전자를 연구를 해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복음, 유전자학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유전자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경우, DNA가,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손상되면 회복되도 될수 있도록 해놨구나를 듣고 유전자 팍 켜져버렸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유전자 회복 프로그램이 이미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냐? 유전자가 여기에 손상됐습니다. 손상됐다. 정상적으로는 이 물질이, 이 파란색 물질, 파란색 염기, 초록색 염기, 빨강색, 노란색 염기가 딱딱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조립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상적 상태에 있던 유전자가 이렇게 어떤 발암 물질이나 어떤 나쁜 물질이 여기 와서 여기 딱 때려가지고 이 DNA 여기에 여기에 손상이 가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찌그러지고, 그리고 이 결합이 분리가 되어 버렸어. 이렇게 되면 병든 유전자예요. 이 병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병든 세포예요. 그래서 이 2만여 가지나 되는 이런 많은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이렇게 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병에 걸릴 뿐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병이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손상을 받은 유전자인데 뭐 하게 돼 있다? 회복하게 돼 있는 거야. 회복하도록 돼. 그러니까 모든 병이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했다면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라. 예. 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아! 결국은 뭐예요? 내 몸에 발생된 이 심각한 기관지 천식이라는 질병도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왔는데 그 유전자의 변질은 회복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구나. 이게 뭐예요? 아하,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그냥 죄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변질된 인간인데 우리가 참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죄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죄인은 지금 우리 죄인의 운명은 뭐예요? 예? 우리 죄인은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지. 예.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듣고, 믿은 사람. 그것을 들려주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진리의 성령 진리를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믿게 해주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helper라는 뜻입니다. helper는 도와주는 도움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깨닫거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믿겨요. 누가 와야 돼? 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변해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변하지. 내가 내 힘으로 변한 사람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천식에 걸리더라도 천식이 낫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 미리 알고 천식 얘기하니까 박수가 뭐 별로 안 나오네. 그럼 박수 많이 나오도록 해봅시다.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에 걸려도 암 낫도록 미리 해 놓으셨구나. 아니 천식이나 암이나 다 같은데 암 쪽에 박수치고 천식 얘기하니까 우물쭈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박사님 저는 박사님께 배운 대로 뉴스타트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느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 정도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병 얘기 한번 박수 세게 치고 남의 병 얘기 한번 그런가 이래서 이게 아직 뉴스타트에 도통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에너지, 즉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는 영적인 능력은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파워, 능력을 받아들이면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 뇌파를 비롯한 생체 전자파가 변할 수 있고, 그것이 변하면 내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이것도 봅시다. 자,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깨끗한, 본래 깨끗한 혈관인데, 이 깨끗한 혈관에 뭐가 쌓여? 이 누른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되어도, 하나님이 이 동맥경화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녹여서 없애서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네. 자, 또 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는 혈관. 그렇죠? 혈관. 이 혈관 안에 빨간색 동글동글한 거 적혈구, 백혈구 얘들은. 만약 이것은 혈관 벽을 잘라낸 부분, 이 부위는 혈관 바깥 부위. 이 혈관 바깥에 뭐가 들어왔다? 병균이 들어왔다. 포도알처럼 동글동글한 거. 이 병균이 들어오면 나는 병균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난 몰라. 난 몰라도 벌써 누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병균 들어온 부위에 이 혈관 안에 있던 이 백혈구들을, 예, 다 백혈구들이죠. 밖으로, 병균이 들어온 부위에서 밖으로 내보내서, 얘가 T세포입니다. 얘가 B세포고. 그래서 이 T세포가 B세포로 하여금 이 항체를 생산하게, 이 Y자처럼 생긴 항체. 이 항체는 수갑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범죄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수갑을 탁 채우면 이 백혈구가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어떻게 탁 잡아먹어버리면 병균이 들어와서 생길 병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죄를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또는 창세 전에 이미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죄가 없어지도록 죄 사함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해 두셨다. 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병이 나도 낫도록 해 두셨다. 그래서 낫는 거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또는 이
치유의 복음. 이야. 요즘 몇 번째 뜬나 몰라요. 아, 참 향기 좋아요. 자, 이 치유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우리 몸 안에 다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셨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해야지 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게? 창세 전부터 하셨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왜 에베소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 에베소서가 에베소서니까. 애가 탄생, 아기가 탄생하는 게 얼마나 좋아. 자, 해보시면. 곧 언제? 창세 전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구원하시려고. 왜 지금 죄인은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해서 해야만 거룩하게 돼. 그래서 구원하시려고라는 말과 같은 말.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 흠이다. 유전자의 흠이다. 그건 뭐예요? 병이 많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뭐요?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미 다 해놨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참 재밌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구에 창조하실 때 병이 걸리면 병이 낫도록 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자, 그러면 여기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 무슨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 생각나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얘들의 병이 나면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치유 프로그램을 이미 유전자로 깔아 놓으셨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 그렇다면, 하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우리가 뭐예요?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신 거다 이 말이야. 창세 전에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또 병을 낫게 해서
하실 계획을 해놨다라면 창세 전부터 우리 지구에 창조된 우리 인간은 죄짓게 되어 뭐요? 절대로 죄짓게 안 되어 있으면 뭐 말라고 창세 전부터 그랬겠어.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구에 창조된 우리들이 암에 걸리고 병 걸리고 아주 심보가 더러워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조건적이 옳다고 우기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이기적이 되고 욕심쟁이들이 되고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를 다시 거룩하게, 거룩하게란 말은 뭐야?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창세 전에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병이 낫도록, 즉 유전자들이 그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생명에 반응을 해서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다 이게 다 창세 전에 어떻게 계획해 두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문검자 씨도 정말 이제는 천식이 너무너무 오래되고 악화돼가지고 네. 세상의 천식 환자에게 여러분 그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세상에 항암 치료를 할 생각까지 다 했대요. 네. 왜 천식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천식 전공이라 미국에서 천식을 전공해서 제가 잘 알죠. 왜? 정 안 되면 뭐예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응?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문검자 씨가 치료받으러 댕긴 대학병원이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이요. 어느 대학인지 알아보세요, 나중에. 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지만은 세상에 암도 안 걸린 사람을 항암 치료를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암 안 걸렸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해봐야 암 세포는 못 죽여요. 왜? 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암 환자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왜 천식 환자 암도 없는 천식 환자한테 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천식의 근본적 원인은 면역세포, 즉 T세포들이 약해져서 그래요. 약해지면 모든 것이 뭐예요? 예민해집니다. 예. 네. 여러분의 면역력이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면역력이 강하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질구레한 주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세상에 뭐 이런 변화 저런 변화 예 막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맨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에 이게 강하지 않아. 이 세상
이것에 영향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요. 그래서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이 주위에서 공기 중에 뭐 나쁜 게 들어온다든가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박테리아가 들어온다. 들어와 봐야 다 죽이게 돼요. 뭐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민하게 몸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세포가 약해지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바깥에서 조금만 나쁜 게 들어와도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간이 너무 나쁘다. 간에서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간은? 해독기관이에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있어서 그걸 들어와서 우리 폐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또, 이제 피 속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피를 이렇게 보고, 이거 독성물질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간에서 그걸 해독해버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간에서 술을 해독해버려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나중에 뭐예요? 술 못 먹어. 왜? 술 먹으면 그대로 채버려요. 그 간이 나빠서. 왜? 해독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간에서 술을, 해독을 잘 하는 건강한 간은 술이 있어요. 술이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임영일 씨처럼 술이 있어요. 예. 저도 술 셌다고요. 아무리 마셔도 술이 없지. 예. 자. 근데 요즘은 조금만 들어가도 뭐예요? 핑! 그렇지. 왜? 술을 해독하는 물질, 술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동안에 필요가 없어서, 왜? 술이 안 들어오니까.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요새 술 못 먹어.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 가가지고, 거기서, 기분도 그냥 좋고, 그래서, 우리 또, 동서가, 형님, 이 기분 좋은데, 맥주 조금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팽! 넘더라고. 술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이제 그건 그렇고.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또, 이상하게 술 먹는다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꼭 그것만 뭐예요? 딱 집어가지고, 술 먹는다. 안식교로 가만 떠나든 뭐요? 이제 술도 먹는 모양이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 T 세포들이 약해지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어 정책을 써요. 그 방어 정책이 뭐예요? 재채기하고 눈물 나고 기침하고 코가 뭐예요? 막혀버려.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나쁜 거. 공기 중에 나쁜 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도 자꾸 들어오면 나중에 뭐예요? 이 기도, 이 기관지. 그러니까 쫙 다쳐요. 그러니까 전식이라는 것은 기관지가 오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지가 이렇게 넓을 때는 숨을 공기가 시원하게 덜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면 이 좁은 기관지 통로로 숨을 쉬려니까 어떤 소리가 나?
잘하죠. 제가 다 옛날 옛날 기관지 천식 환자니까 제가 그때 이거 많이 했. 문금자지 지금 딱 생각날 거야. 왜? 이제 바깥 공기 숨 쉬지 마. 우리 면역력 약하니까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된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은 기관지가 뭐예요? 예민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데 왜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뭐 기관지 천식 걸렸다가 무조건 항암 치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만은 문금자 씨의 기관지 천식은 항암 치료를 고려해 볼 만큼 심각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약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항암 치료라도 해보자고. 그 계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항암 치료 해가지고 하면 뭐가 죽여요? 뭐를 죽어? 면역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죽이자 이거야. 항암약을 써서 그러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기관지가 뭐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면역 세포를 죽여버리면. 면역력이 마비될 거 아니요? 그러면 약하고 달고가 없어. 그러니까 기관지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왜? 안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문금자 씨의 T세포가 다 죽어. T세포 죽으면, 이제 전식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게 낫는 거는 아니죠. 전식 낫는 건 뭐 어떻게 해서 나아요?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하면 나아요. 왜? 면역력이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강해져 버리면 외부에서 좀 나쁜 게 들어와도 어떻게? 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금자 씨가 결국은 뉴스타트,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기 전에 뉴스타트를 만난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 예,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만약 항암 치료를, 뉴스타트를 못 만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그나마도 약한 면역력을 어떻게 파괴해버려. 그럼 누가 좋아할까? 암세포들이, 이야, 이제 이 문금자를 암, 우리가 점령하자. 그래서 암세포 꽉 차는 거야. 병원서는 그러니까 이 일부 강의를 잘 안 들어서 이런 질문을 병원서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즉 영적 에너지의 존재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물리적, 물리화학적 치료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치료를 해야만,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뉴 스타트를 해야만 원인 치료가 돼서 치유가 되는데, 이건 원인 치료 없이 결과를 가서 자꾸 가지치기만 하니까.
결국은 낳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창조하실 인간에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상실하게 되고 또 병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병이 날 것도 다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이 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저도 여러분 15가지 기관지 천식에 걸렸거든 저도. 거기다가 역류성식도염에다가 축농증에다가 구강염에다가 치주염에다가 15가지 병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변비에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무좀에다가 15가지. 네? 그 약을 맨날 먹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왜? 증세 치료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뉴스타트를 해서 그 15가지 병 싹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80을 바라보지만 옛날보다 더 뭐요 건강해졌다. 세상에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낫기로 이미 뭐예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치유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병 걸릴 줄 뭐예요? 알았다. 문제는 이겁니다. 왜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병 걸릴 줄 아셨을까? 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병 안 걸리도록 창조를 해놔야지. 왜 병 걸리도록 창조를 해가지고, 그런 병 걸릴 테니까, 병 걸릴 경우에는 뭐예요?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 뿌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공부해보면, 이 치명적인 모순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는 창세 전부터 병 걸리게 뭐요? 되어 있었네. 그리고 병 걸리면 낫게 해놨네. 그럼 하나님 왜 그랬을까? 요거를 이제 요 답이 나와야 돼. 그 답이 뭐예요? 예? 자, 뭐를 받아들이면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한 절대로 병 걸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받으면서, 즉 생명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며, 영생이죠. 영생이란 말은 병 없다. 죽음이란 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병 날 줄 알았다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면 병 날 줄 알았다는 말은, 이 지구에 이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그 악령들을 보내놓은 곳이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놨으니,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어떻게 헷가닥 넘어가서 우리도 조건적이 옳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줘야 된다, 말 잘 듣는 놈만 상 주고 그래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그 생각에 우리는 다 빠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을 걸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러면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유전자는 어떻게 꺼질 것이고 병난 거 다 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들은 다시 회복돼서 치유되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 그 무슨 목적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걸릴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와, 하나님이 내 전식도 낫도록 해 놓으셨구나.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병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금자 씨는 방사선 치료받고 낫다라고 그래요. 무슨 방사선? 생명파 방사선. 하나님. 그 생명파 방사선을, 방사선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치유가 되거든?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낫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가, 치유의 광선이 들어오면 우리들 몸을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전자파 에너지를 알파파로 회복시켜서 유전자를 도로 회복시켜서 치유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 왜 이렇게? 왜 여기다가 지구에다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우주가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조건적 사랑이 오라 하다 보니까요 천사의 3분의 1이 야, 저 사단 말이 맞다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이 우주 여러분 3분의 1이 식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야. 이거 심각해 안 해? 하나님 심각합니다. 그 우주가 분열이 되었어. 조건적 사랑과 뭐요? 무조건적 사랑. 은혜의 구원과 뭐요? 행위의 구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 힘으로. 그게 행위의 구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은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느냐? 그러면 구원이다. 사단 쪽은 그건 말 안 된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자, 그렇게 분열이 돼요. 이 우주를 어떻게 해야 돼? 분열된 우주를 지금 우리 지금 이 조그만 한반도에 조그만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열돼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우주가 하늘나라가 분열이 됐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하셔야 돼? 통일 과업이 지금 제일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기 위하여 이 지구가 창조될 이곳에 사단과 악령들 3분의 1의 천사들을 여기다가 보내놓고 여기서 조건적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오르냐 하나님의 생각인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증명을 해야 돼요. 어느 편이 옳으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적 그 속에서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뉴스타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뉴스타트 와서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구나.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다 나왔을 때 온 우주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옳다. 사단의 원칙,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원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죄인이 되었다. 욕심쟁이 이기주의자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15가지 병으로 이미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구를 통하여 무엇이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더 옳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순서야. 그러니까 상구야, 너 15가지 병이 낫으니까 너 벤츠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지만 소렌타의 기아 정도는 해줄 테니까 뉴 스타트를 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보다 더 옳다는 것을 증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아픈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들이 나면 이 온 우주에서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렇게 되면 우주는 다시 한번
이 분열된 우주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우주는 드디어 다시 한번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히 뭐 된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병들고 이래서 뉴스타트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변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과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합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뭐 암 걸려서 힘들다 뭐 어떻다 그렇게 참 힘드시겠지만 드시겠지만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 나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낱들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승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서 우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창조된 이 병들고 이 찌그러져 가고 고통받는 인간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였어요. 이거 없으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스타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지금 죄 지어 본 일이 없는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본 일이 없는 많은 그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뭐요?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다. 왜? 고생 많이 해봤거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고생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 통일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필요 불가결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주 통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며 가장 중요한 동역자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뭐 온 하늘에 그 하나님이 상속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의 공동 상속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고생이 되어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주의 통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통일된 우주 속에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